자,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이 이틀 연속 70명대를 유지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한꺼번에 확진자가 40명이나 나와 수도권 집단 감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완진입니다. 네, 확진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오전 0시 기준 확진자는 74명 늘어난 8,236명입니다. 이틀째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70명대를 보였습니다. 사망자는 오전 0시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4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79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자 수도권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구로 콜센터에 이어서 이번에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은혜의강 교회인데요. 오전 7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 신도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8일까지 예배를 열었는데 경기도는 이번 집단 감염 원인을 소금물 분무기로 꼽았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경기도는 소독하지 않은 분무기를 다른 사람 입에 계속 뿌리면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서울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네, 서울 이문동 동안교회에서 시작해 근처 휘경동 세븐 PC방으로 이어진 연쇄 감염 확진자도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확진자도 0시 기준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12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해외 대유행도 우려되는 만큼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